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코로나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고등학교 역시 올해부터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아침을 깨우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이번 우리 학교는 시간에는 개성고등학교로 가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 30분, 등교한 학생들이 체육관 앞에 모였습니다. 대결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줄넘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몸은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라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1교시부터 막 졸리고 잠이 안 깼는데 아침 체육활동을 하면은 1교시부터 활기차게 수업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실내 스포츠입니다. 배드민턴에 탁구, 농구, 피구까지 체육관 안이 승부 열기로 가득합니다. 점수를 낼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와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니까 점점 이제 체력도 늘어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아침 체육. 개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8가지 체육 종목 중 한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인성을 함양하고 아침에 뇌를 키워서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좀 더 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선생님들도 모두 다 같이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과 교사 간의 래퍼도 형성되고요. 운동부도 이른 아침부터 훈련에 한창입니다. 100년 전통의 야구부. 야구장에서는 시원한 타격 소리와 함께 야구공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투수들은 힘차게 공을 던지며 연습에 매진합니다. 축구장에서도 기합이 울려 퍼집니다. 축구부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팀입니다. 현란한 몸풀기를 시작으로 골 연습이 이어집니다. 개성고 운동부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뭐 운동 체육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뭐 운동부에 맞는 시간표나 수업 계획 이런 것도 다 알맞게 조율할 수 있고 또 시설도 네 시설이 되게 실내 체육 시설도 있고 네 엄청 잘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1895년 설립된 개성고등학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한 부산 대표 명문고등학교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학교 시설과 수업 방식을 개선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형 교실이나 온라인 강의 제작실 등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교실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하여 학생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산형 자율교육과정 모델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와 재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00년 넘는 전통과 역사, 8만 2천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손꼽히게 큰 캠퍼스와 다양한 교육시설들. 뿌리 깊고 넓은 배움터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선도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우리 학교 개성고등학교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